오늘은 앞에 있는 재료들을 활용해서 저만의 스타일로 소고기 스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요놈들이 포인트예요. 자, 이거는 미국산 차돌량지 부위인데요. 사용할 만큼만 커팅해서 손질을 좀 해줄게요. 아따, 고기 좋다. 그리고 차돌량지 머리 쪽. 여기는 목심 쪽에 가까운 쪽이라 질긴 쪽인데 어차피 스튜를 하게 되면 굉장히 부드러워질 거예요. 이렇게 두 덩이 사용할게요. 차돌량지에는 지방이 많기 때문에 적당한 지방만 남겨두고 최대한 제거를 해줄 거예요. 촬영하다가 손가락 다쳤습니다. 여러분들도 조심하세요. 자, 다음은 고기 겉면에다가 밀가루를 발라줄게요. 스튜의 맛을 만들어주는 첫 번째 감칠맛을 만들었습니다. 다음 당근. 원래는 스튜 만들 때 레드와인하고 화이트와인이 많이 들어가는데 저는 약간 한국 느낌으로 해가지고 복분자하고 매실주를 넣어볼게요. 이거는 저번에 컨텐츠 다룰 때 미리 뽑아뒀던 비프스톡입니다. 소금하고 후추 넣어줄게요. 중간에 한 팩도 넣어줄게요. 비장의 무. 이 상태로 한 2시간 정도 약불에서 천천히 끓여주겠습니다. 스튜를 끓인 지 한 2시간 정도 다 돼가고요. 마지막에 감칠맛을 내주기 위해서 한국식 젤의 된장을 넣어주겠습니다. 한 반 스푼 정도. 자, 이제 완성된 스튜를 조금 더 맛있게 먹는 방법을 직접 보여드릴게요.
비프 스튜가 완성이 됐습니다. 손가락까지 다쳐가면서 이번 컨텐츠 정말 힘들었네요. 감자 바삭하게 익었네요. 오우, 감자하고 치즈 옆에다 두고 치즈까지 이렇게. 아, 맛있겠다. 간 딱 맞고요. 우선은 여기 들어간 게 한국 주류 복분자하고 그 다음 매실주 들어갔고, 제가 여기 된장까지 넣었거든요. 근데 모르고 먹으면은 그것들이 들어간지 전혀 모를 것 같고요. 그 재료들이 오히려 이 스튜의 깊은 감칠맛들을 더 많이 내주고 있어요. 자, 감자 한번 먹어볼게요. 와, 일단 위에다 올리고 먹으면 됩니다.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와인에다가 먹으면은 가정에서도 되게 분위기 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.